오늘 부활절 여섯 번째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때 해마다 5월이 되면 학교에서 운동회를 했습니다. 모래주머니를 던져 박을 터뜨리고 또 장애물을 통과해서 달리고 릴레이 경주에서 바톤 터치를 하는 등 여러 종목의 모습이 생각나고 또 거대한 함성과 함께 자기 편을 응원했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때는 마을 잔치처럼 부모님도 함께 자녀들의 경기를 응원하며 즐거워했는데요. 천군과 백군이 갈라져서 천군은 천군 이겨라, 백군은 백군 이겨라 응원하고 심지어 천군과 백군의 노래까지 만들어 부를 정도로 정말 열심히 응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천군과 백군의 싸우는 경기에서 여러분은 어느 편을 응원하셨습니까? 천군만 응원한 것이 아니라 백군만 응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군일 때는 천군을 응원하고 내가 백군일 때는 백군을 응원하셨을 것입니다. 왜 응원하셨나요? 우리 편이 이겨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 선수가 이기면 함께 기뻐하고 우리 선수가 지면 함께 슬퍼하는 것이 당연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합니다. 또 5절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왜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요한일서가 쓰여진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 기독교 박해가 극심했습니다. 요한도 당시 연로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박해를 받아서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 고통 중에 있지 않았습니까? 또 당시 교회에는 이단이 들끓었습니다. 예수님이 참 신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예수가 사람인데 어떻게 신이냐, 반대로 어떻게 신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여러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지주의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것은 신이 죽은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미 신이었던 그리스도는 그의 육체에서 떠나간 상태였다고, 즉 인간으로서의 예수만 죽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박해가 심했으므로 배교자가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박해를 받기 때문에 그때는 믿는 척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믿음이 순수하지 못하거나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면 목숨을 구하기 위해 언제든지 또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왜 쓰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생명과 영생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말씀합니다. 즉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만이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는 자기가 신이라고 칭하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어떤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당시에는 목숨을 내놓아야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를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예수님이 물로 임하셨다라는 것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누구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활동하시던 아버지의 영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사도 요한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계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증언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고백하는 이유는 다른 어떤 사람이 가르쳐주었기 때문이거나 우리 스스로가 지혜로워서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친히 우리 마음의 증언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세상은 악한 힘과 권력이 득세하는 곳입니다. 또한 언제든 예수님을 부인해도 당장에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어가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아직 죽지 않은 성도의 마음에는 심각한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증언으로 힘을 얻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영생을 의심하지 않으며 묵묵히 주님을 따라 그 길에 들어섰습니다. 사자의 먹잇감이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온몸이 불에 태워져서 밤거리를 비추는 횃불로 죽어가면서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온갖 횡포와 권력자의 독재 앞에서 그들은 의연하고 잠잠하게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보여준 믿음이고 영생을 소유한 자들의 부활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을 싸워 이겨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함께 잘 살아보고 오히려 세상에서 예쁨을 받기 위해서 예쁨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세상에 나가 싸워 이겨라 말씀하십니다. 이긴다라는 것은 싸움을 전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도무지 싸우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겨내는 것보다 이겨낼 필요가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까?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것보다 고난과 역경이 없이 아무 일도 없이 평탄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겨내고 싸우고 강해지고 훈련받고 이런 것은 그만하고 싶고 그래서 세상과 그냥 가능하면 잘 지내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매우 심각한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공동체에 어떤 리더가 있는데 그가 불의하고 어리석어서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너무 당연하게 한다면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것을 참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그렇게라도 해서 평화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직장에 갈 때마다 여러분에게 트집을 잡고 싸움을 거는 상대가 있어서 날마다 그와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출근을 해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이 느껴지고 거기에서 빨리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까? 싸우는 것이 너무 싫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도 너무 지쳐서 우리는 가능하면 세상과 잘 지내보고 싶어 합니다. 싸움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도망치고만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데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원래부터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악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를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 섰을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간 것이었지만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왜 당신들이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파라오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가 하고 말입니다. 또 세례 요한은 의인이었지만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너무도 비참하게 목을 잘라 쟁반에 담았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악함이고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이 결코 짝할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세상과 잘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전쟁을 피하고 도망쳐서 세상의 말을 잘 들어주면 되는 것일까요? 그들이 옳다고 말해주고 그냥 누워 넘기고 결국 예수님의 길을 포기하는 것만이 그들과 잘 지내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잠언 2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오늘 말씀 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들이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악인의 눈에는 악인이 예뻐 보이지만 의인의 눈에는 의인이 예뻐 보인다는 것입니다. 천군과 백군의 싸움처럼 이 둘은 결코 하나로 화합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말해주는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의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드리는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존재로서 스스로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대한 그 권력과 횡포 앞에서 그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죽어야만 했습니다. 무기력하고 무능한, 자신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회복하고 당당히 죽든지, 믿음을 저버리고 목숨을 구걸하든지. 예수님을 부인하면 목숨은 건질 수 있었겠지만 그들은 더 큰 무기력감과 무능감에 빠져 스스로를 미워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무기력과 무능에 대한 시험이 다가옵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어떻게 싸울 수 있어? 저렇게 큰 상대와 내가 어떻게 겨뤄 이길 수가 있어? 그것이 질병이든 가난이든 이 세상의 편견이든 그 무엇이든 그러한 상대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 마음을 이겨내고 계셨습니까? 악한 세상의 두 번째 방식은 우리가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학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 이러는 거 사람들이 싫어해. 이 말을 전하는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나도 네가 싫고 다 너를 싫어해 라는 무시무시한 영적 비난을 은연중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다 너를 싫어해. 아무도 너를 좋아하지 않아. 네가 없어지는 게 세상에 좋은 길이야 라고 거짓말을 해서 내가 사라져야 되는구나.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 세상에서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하는 마귀의 전략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들려오는 이러한 영적 공격 앞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슬퍼하시고 좌절하셨습니까? 누군가가 전해주는 지적과 비난, 또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싫어한다는 그 거짓말 앞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자신을 지키며 의심 없이 자신을 사랑해 주셨나요? 악한 세상의 세 번째 방식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어떤 공격이나 평화가 깨어지는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쉽게 분노하거나 초조해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항상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공격자들의 악함 앞에 늘 준비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언제 끌려가서 고초를 당하게 될지 모르니 이 거대하고 악한 세상 앞에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으로 마음이 요동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일상을 의연히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자신의 마음을 평안히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악한 세상의 세 번째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과 3절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2절과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의롭게 사는 것, 그리고 나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형제 자매를 흔들림 없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악함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무능하고 쓸모없고 네가 사라지는 게 도와주는 거야 라고 우리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고 형제 자매를 미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 모든 것이 세상의 악함이면서 동시에 이 모든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의를 지키며 그분의 계명을 감사함으로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형제의 자매들을 흔들림 없이 사랑하고 우리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히 채운 상태로 일상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이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이것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해야지 결심하는데 지나가다가 한 대 훅 치고 들어오는 공격에 멘탈이 흔들릴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풀며 오늘을 살아야지,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해야지 했는데 마귀가 그런 우리를 가만둘 리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자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흔들어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스스로를 학대하게 만듭니다. 몇 년 전 IS가 프랑스 파리를 테러했을 당시 그들에 의해서 희생된 한 여인의 남편이 IS에게 보낸 쓴 글이 저에게 인상적으로 남아 있어서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 금요일 당신들은 너무도 특별했던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 내 인생의 사랑, 그리고 내 아들의 엄마를. 그러나 당신들은 내 증오를 가져가지는 못할 것이다. 내 아내의 몸에 박힌 총알 하나하나는 당신들이 섬기는 신의 심장에 박혀 상처를 입힐 것이다. 그러니 나는 내 분노를 당신들에게 선물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들은 내가 겁에 질려 내 이웃과 조국을 불신하고 내 안전을 위해 자유를 포기하길 바랄 테지만 실패했다. 난 지금과 마찬가지로 살아갈 것이다. 나는 죽은 아내를 보며 비통하고 충격에 빠졌고 이것은 당신들의 작은 승리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 승리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아내는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당신들은 절대로 가지 못할 천국에서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이다. 아들과 나 둘만 남았지만 우리는 세계의 모든 군대를 합친 것보다 더 강하다. 나는 당신들에게 신경 쓸 시간 따위 없고 지금 막 잠에서 깨어난 아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이제 막 17개월이 된 그는 평소처럼 밥을 먹을 것이고 우리는 평소처럼 함께 놀 것이다. 내 아들이 살아가는 동안 그는 행복하고 자유롭게 삶으로써 당신들을 괴롭힐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내 아들의 증오도 가져가지 못할 테니까. 악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혼자 싸울 힘도 이길 승산도 없습니다. 마치 커다란 산이 눈앞에 가로막고 서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산을 치울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우리에게 없는 것처럼 세상은 날마다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커다란 산을 옮길 힘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만이 산을 옮기고 산을 던져버리고 우리 어깨를 짓누르던 모든 죄와 상처의 짐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이 악한 세상의 유혹과 조롱과 박해 앞에서도 의연하고 태연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세상과의 싸움을 피하시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대로 끌려가시겠습니까? 세상이 던지는 작은 돌멩이 앞에서 피 흘리며 아프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얼마 전 UFC 격투기 시합을 하는 정찬성 선수의 경기를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잠깐의 영상을 통해서도 저는 그가 얼마나 경기에 진심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격투기 최강자로서 세계 랭킹 3위까지 오를 정도로 실력 있는 선수인데 아무리 맞아도 끝까지 싸우기 때문에 그의 별명이 코리안 좀비라고 합니다.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래 챔피언을 상대로 하는 타이틀전에는 아무나 설 수 없는데 그는 한국인 최초로 그런 타이틀전에 두 번이나 서는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타이틀전에서는 경기 도중에 어깨가 빠져버리는 바람에 이것을 아는 상대방이 어깨를 집중 공략했고 그렇게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9년이 흐른 지난 4월에 다시 두 번째 타이틀전에 서게 되었는데 당시 상대였던 볼카노브스키 선수는 무려 10전 10승 무패의 전적을 지닌 세계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런 상대방과 경기를 하려고 마주하자마자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 안 되겠구나.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은 엄청난 실력 차이를 느끼면서 그는 최선을 다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맞고 또 맞아서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어갑니다.
라운드가 끝나고 잠시 쉬는 시간에 코치가 묻습니다. 계속할 수 있겠어? 그는 대답합니다. 해야죠. 매우 당연하고도 담담하게 해야죠 라고 대답한 그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맞았고 그렇게 불굴의 의지로 싸우고도 결국 KO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패배감으로 울었지만 코리안인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가 챔피언이고 그가 영웅이었습니다. 실력으로는 상대 선수가 훨씬 강하고 뛰어났지만 우리가 그를 응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바로 우리 편,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그의 어린 두 딸이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아빠를 매우 자랑스러워합니다. 아빠가 쓰러져도 일어난다고, 아빠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자랑스럽다고, 아빠가 속상할까 봐 사랑한다고 편지도 쓰고 그림도 그려드렸다고 웃으며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아내도 남편의 그 피 터지게 싸우는 모습을 더 이상은 보고 싶지 않을 텐데 그래도 남편이 사랑하는 그 일을 끝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그것이 우리 가족 모두의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같은 편, 우리 편,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고 응원인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싸움과 전쟁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고 응원하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때로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싸우는 자가 잘 보이지 않을 때, 구경꾼은 가득한데 아무도 응원하지 않는 것 같을 때, 나 홀로 싸우는 것만 같아 부끄럽고 아플 때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너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해줍니다. 증언하는 이가 계신다,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말이 들릴지라도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증거로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친히 말씀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길로 우리 길을 친히 지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께서 너 할 수 있겠어? 너 이렇게 얻어맞아 피투성이 되었는데 그래도 할 수 있겠어? 물으실 때 당연히 그리고 담담하게 해야죠 대답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우리의 자랑과 기쁨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 계속 싸웠습니다. 상대가 저보다 훨씬 강하고 이길 수 있을지 자신 없어도 저 도망치지 않고 싸웠습니다. 하나님, 저 보셨죠? 제 곁에 계셨고 저를 응원하셨죠? 주님의 증언으로 제가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킨 것,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한 것,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순간들과 사람들에 대하여 감사했던 것이 우리의 자랑이며 기쁨이며 면류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영생의 능력과 성령의 증언으로 우리 믿음이 확신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주 안에 있는 나는 강하다. 그래서 나는 포기하지 않고 싸울 것이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주 안에 있는 나는 사랑스럽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을 품고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다. 주 안에 있는 나는 평안하다. 그래서 나는 어떤 공격과 전쟁터에서도 자유롭고 행복한 마음으로 일상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주께서 붙드시고 우리를 반드시 승리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영생의 소망과 성령의 능력으로 언제나 평안하고 의연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며 어떠한 고난과 죽음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침내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